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생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코스피를 한눈에 볼수 있는 차트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추세를 저희가 확연하게 알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도 확실하게 그냥 척 보면 압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오늘 분석 좀 해보고요. 요 차트의 이름은 렌코 차트라고 합니다. 보통 HTS에 보면 차트 유형에 랭코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띄워놓고 보시고요. 오늘 의미 있는 거는 이 랭코 차트에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잘좀 보시고요. 랭코 차트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벽돌들이 보이시죠? 벽돌, 그 다음에 여기도 벽돌. 그래서 하나의 연속된 벽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벽돌의 크기를 지금 보시면 다 동일하지요? 이렇게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 가격이 20포인트 상승을 했을 때 랭코 크기를 만약에 5로 두면 20 나누기 5에서 벽돌이 4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차트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지금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차트만 클릭하시면 이런 모양이 바로 뜹니다. 랭코 차트의 장점은 추세 분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잔파동에 의해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벽돌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요 구간에서 한달두달 지켜보다가 큰 하락세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한두달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지금 의미 있는 저점에서 벽돌이 하나 생겼네. 다음 달 보니까 또 하나 생겼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우리가 이제 물량을 다 정리하고 이제 여기 저점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점과 저점을 어느 의미 있는 수치, 제가 오늘 피보나치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그 수치가 왔을 때 우리는 대기하고 있다가 이때부터 이제 물량을 사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도 이 구간만 우리가 수익이 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석 방법을 지금부터 지금 하나씩 제가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보면요. 지금 여기 차트에는 1985년부터 나와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모습 보이시죠? 모습. 네, 그래서 그 구간별로 제가 한번 잘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랭코 차트만 보더라도 일반인이 봐도 여러분이 봐도 그냥 척 한눈에 아실 수가 있으시죠? 네, 한번 구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구간이 뭐냐면 저희 나라 증권시장이 개시를 하고 1980년대 초인데요. 그래서 그때 개시를 하고 엄청난 대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대세 상승이 일어났는데 그 대세 상승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해봤을 때딱 여기가 지금 50% 라인입니다. 지금 벽돌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50% 라인에 딱 걸려서 지금 다시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 보시면 이 구간에는 이 구간 자체가 지금 보시면 지금 다시 이 고점을 넘고 이 고점을 또 형성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하락을 갔는데요. 100% 이상 되돌렸습니다.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때가 언제죠? 네, IMF 때입니다. IMF 때. 그래서 지금 앞전에서는 피보나치는 50%, 뒤에서는 100% 이상 되돌려서 여기를 저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구간을 좀 잠깐 좀 보시면 다음 구간은 뭐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다크한버블 구간이죠. 3번 구간입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하락 추세.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건 항상 피보나치를 보십시오. 어디서 되돌리는지. 지금 여기 보면 76.4%와 61.8% 구간에 거기서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구간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금융 완전 개방된 시기는 저번 영상에서 1997년 IMF 지나고 저희가 완전히 개방된 시기가 요 시기부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커다란 상승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 닷컴 버블 저점이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자, 요 부분에서 자 피보나치를 돌렸을 때요 4구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먼 사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벽돌들을 보십시오. 하나도 중간에 잠깐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 지금 뭐 신호가 없습니다. 몇년 동안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엄청난 상승세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러면 지금 닷컴 버블 요 시기에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고점까지 지금 우리가 피보나치를 되돌렸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61.8% 라인 보이시죠? 요거. 요게 정확하게 걸려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 지금 현재의 자 진행되는 상황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는 닷컴 버블 요 고점 형성 이후 그다음에 여기 저점을 또 형성을 하고 저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상승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의 역사적 고점이 2607포인트인데요. 거기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 구간이 38.2 구간입니다. 앞에 역사를 보시면 38.2 구간에서 의미 있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여기 지금 처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이 되고 처음에 한번 되돌릴 때는 반 50%만 돌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흐름을 보면 거의 여기 IMF 때100% 이상 돌렸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61.8%,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도 61.8%.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여기를 보시면 61.8%, 50%에서 자 최소로 잡아서 50%에서 61.8% 선까지 이렇게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전 제가 한국 최초라는 영상을 보시면 그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피보나치, 파동,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시간론에 입각한 기본 수치 분석을 다 해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딱 보기에 그냥 지금은 하락이네, 지금은 상승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의미 있는 요 차트를 한번 가끔 때때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여기 있는 38.2% 라인에 정확하게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유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 1800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1.8% 라인이 한 1600 좀 그 사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는 위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뉴스만 봐도 세계의 경제가 지금 많은 위험 신호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술 분석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좀 얻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앞선 영상에서도 61.8% 라인은 피보나치 파동선 꼭 찍는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기본 수치 시간론에 입각한 분석을 해봤을 때 항상 26개월 후 고점으로부터 아님 33개월, 42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큰 하락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벽돌들이 파란 거 나왔다가 빨간 거 나왔다가 파란 거 나왔다가 또 빨간 거 나왔다가, 자, 이렇게 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하면 휩소 현상, 속임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시면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빨간 게 하나 나왔다가 다시 또 세 개 이렇게 나왔죠. 지금 현재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간 거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야, 빨간 거에서 파란 거 바뀌면 사고 팔면 돼. 그러면 여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뭐 손해 나거나 아니면 본전이겠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세를 보십시오. 지금 리먼 사태 때 잠깐 보시면, 자, 여기 A파, B파, C파 보이시죠? 이것도 파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얼봉에서 나왔네요. 자, 그러시면 만약에 일정 기간 하락을 하고 빨간 벽돌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를 보냐면 이 피보나치를 봅니다. 과연 이 저점에서, 여기 저점에서 지금 얼마나 돌렸지? 아니야, 지금 아직 많이 안 내려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안심하고 이거는 속임수야,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현 장세를 잘 판단해 보시면, 그래서 휩소 속임수에 속지 않는 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추세는 이렇게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 추세 때 지금 현재 38.2% 라인, 그럼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것은 지금 50% 라인과 61.8% 라인인데, 한 가지 꼭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IMF 때를 뭐 기억을 하셔도 되고 닷컴 버블 때를 기억하셔도 됩니다. 76.4% 라인, 100% 라인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최소 50% 이상, 1800포인트부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1600, 1500포인트까지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요 차트 상당히 심플하지요? 그래서 가끔 때때로 너무 또 수시로 보진 마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진짜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인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툴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외국 시장도 다 이걸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제가 보니까요, 완전히 예, 벽돌이 아직 안 박혔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느 달 벽돌이 딱 바뀌는 순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요. 그게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특이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랭코 차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대상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산에게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